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노인이나 중증 환자를 돌볼 때 가장 힘든 게 대소변 처리인데요. 자동으로 처리해 대소변을 가리는 일손을 크게 덜어주는 똑똑한 간병 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치매에 걸려 24시간 병상에 누워 있는 노인을 간호하는 요양보호사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가장 큰 일은 대소변 처리. 수시로 나오는 대소변을 받아내기 위해 거의 자리를 떨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하반신에 자동으로 배변을 처리해주는 기구를 설치한 뒤로는 간병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센서가 대소변을 인식해 호스로 흡입하고 세척, 소독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환자의 위생 상태도 높일 수 있어 이른바 일석이조라는 설명입니다. 어르신이 건강상 기저귀 발진도 없어지고 또 대변을 배출할 시 즉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편안한 상태로 이제 수면을 취하거나 또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종이 기저귀 값을 절약할 수 있는 데다 간병 비용까지 들수 있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반깁니다. 물로 씻어줘서 깔끔하고 기저귀를 사용하면서 시원하고 그래요. 기저귀 사용하는 게 돈도 안 들고. 이처럼 환자와 환자 가족들로부터 반응이 좋자 공급업체 측은 국내를 넘어 해외 환자 수요층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환자, 요양병원, 요양원, 대형 병원에서 수요가 늘고 있고, 해외적으로도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에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서 그쪽으로의 수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 여기에 발맞춰 간병 기구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진화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상범입니다.